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애들도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처음에 훈련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좀 많은 발전이 있었고 그래도 뭐 특출한 선수는 없지만 그래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. 대체로 한 80% 정도 만족해요. 다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뭐 그 큰 뭐 별다른 건 없다고 생각해요.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그 게임 있는 날짜나 이런 모든 스케줄이 다른 나라하고 뭐 틀린 게 없어요. 그래서 대진표 상도 좀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 첫 게임은 19세나 올림픽이 이제 첫 게임을 이제 이기지 못해서 승점을 못 챙겨서 좀 힘들게 갔는데 저희는 거기에 첫 게임에 좀 올인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주장인 김혜영 선수하고 그다음에 스트라이커 부른 김소희 그다음에 장창 선수 이렇게 좀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. 원래는 공격수인데 지금 여기 16세 들어오면서 우리 중앙 수비를 맡고 팀 리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점이 많은 선수예요. 장창 예, 장창 선수하고 이제 김소희 선수인데 장창 선수가 지금 훈련 양이나 이제 약간 부상이 있어서 쪽하로 쓸 생각인데 그래도 기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저희도 그게 제일 걱정이죠. 저 공격진에 확실한 어떤 카드가 없어서 그래서 김소희 선수한테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조금 막혔을 때는 저희도 답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. 그거를 이제 장창 선수가 옆에서 메꿔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제일 어려운 게 전 유일하게 게임 정보가 있는 게 이제 일본 대표 게임을 봤는데 그 게임하고 북한전이 제일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일본은 뭐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표팀들이 다 4-2-3-1을 이제 쓰는데 거기도 뭐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조직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미드필드 파드라인 전부 다 개인 능력도 월등히 뛰어나고 그래서 제일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일본 팀은. 회장님도 그렇고 저희만 보면 이제 마지막 카드라 그러는데 저희는 뭐 전체적으로 뭐 큰 선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럴수록 저희끼리 단단히 지금 애들도 미팅하면서 뭐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. 똑같습니다. 계획은. 네, 자신 있습니다. 네. 무게감도 있어야 되는데 저거랑 장난기가 많아서 쉽지 않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적응이 많이 됐어요. 네, 수비도 서고 미드필더도 서요. 공격은 안 하네. 아, 공격도 했었는데요. 요즘에는 그쪽만. 지금 완전 제일 좋아요. 지금이. 이때까지 중에. 컨디션은? 네, 컨디션도 네. 지금이 제일 최상인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. 제가 중심적으로 해서 애들을 잘 이끌어가고 그런 좀 자신감 있는 플레이 과감하고 예전에 14세 때부터요 계속 해왔는데 저희보다 좀 잘했었어요 그때는. 북한은요? 아 북한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근데 잘한다고 해서 많이 되죠. 언니들도 이제 다 그리고 저희밖에 안 남았으니까 잘해야죠. 저희요. 소희요. 우리 팀에서 골을 잘 넣어주니까 믿고 같은 팀이고 그래서 본 것도 많으니까 제일 믿어요. 어떤 걸 주문하셨어, 선생님? 아 위에서 좀 해결해라고. 같이 상대편이 못하게 같이 떠주고 스루패스에 의한 득점을 많이 해요. 티켓 딸 수 있을 것 같아요. 목표는 몇 승 몇 패? 우승까지. 4승 1무. 일본을 무승부로. 일본을 무승부로 북한은? 이겨야죠. 개인적으로 10골을 목표로. 부담은 많은데 그래도 결정을 내줘야 되는 거여서 최선을 다하려고.